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도야마 역에 있습니다. 신칸센 타고 나가노 역으로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신칸센을 탔어요. 지금 출발이에요. 도시역 거의 왔어요. 송원 총합이라고 밴딩 버스에 탈거하고요. 이륙은 약 도야마가 송어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와 진짜 맛있겠네. 아 초밥을 이렇게 잘라놨어. 이 떡이네. 표를 다시 끊어야 돼. 광고가 신칸센? 아 이거 아니네. 이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을 찾아야 돼. 일반 전철은 다른 역으로 가야 돼요. 조금 1분 정도 걸어가야 돼. 바로 안 와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이건 거 같은데, 와, 맨 앞자리 진짜 좋다. 맨 앞에 앉았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유다나카역에 가서 또 버스로 갈아타요. 오늘 반나절은 이동에 시간 쓴 것 같아요. 이동만 한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저기 맨 앞자리가 지정석이라 그래가지고 자리 옮겼어요. 아이온센. 여기 완전 시골 마을이라 건물도 다 낮고 산도 보이고 외국인도 엄청 많아. 지금 저는 이제 최종 목적지에 내렸고요. 와 근데 마을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여러분? 짠! 너무 예쁘다. 저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고즈넉한데요, 여기? 완전? 아, 되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 제가 이번에 예약한 온천은 료칸인데요. 1박을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한 15만원이 안 됐는데 여기를 예약한 이유는 밥이 맛있대요. 제가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주는데 밥이 맛있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아,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스마센. 아 이건가? 오. 아 하이. 하이.こんにちは. 하이. 쿄노. 하이. 입학. 하이. お待ちしてました. すいません. 아, 大丈夫です. 日本語上手で良かったです。またまたです。いやいや。 今 お糸まんじゅう持ってきます. あとこの辺の説明しますね. 하이. 하이. 와, 이불도 있고 진짜 벌레도 있다. 벌레다. 와, 되게 귀여운 방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뭔가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가 온천. 어? 아, 고치도 고치 않았다 고네. 아, 고치? 아, 고치 됐어. 고치 뭐야? 아. 아, 요렇게 생겼구나. 방이 너무 예쁘네요.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크기도 크고 베란다도 있고 너무 귀여운 방인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워. 대만족스러워요. 약간 아쉬운 점이 그 온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보니까 좀 낡은 것 같은데 여기 시부 온천이라고 그 목욕탕이 9가지가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공중 목욕탕처럼 노천탕은 아니고 실내 노천탕인 온천인데 이거를 5,000원 정도를 내면은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유카타가 여기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장님이 귀여운 걸로 이쁘게 입어보라고 하시네요. 짠! 저는 까만색 무난한 제일 중에 무난했던 유카타를 입었어요. 이렇게 입는 게 맞나? 맞겠지. 여기 다도 세트가 있어요. 티 한 잔 하고 갈까 해요. 응? 이거 아니.. 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아 배고파. 맛있어. 그냥 팥 들어간 팥빵 같은 건데 맛있어. 배고프니까 다 맛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시부온천 조합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료칸이고 대신 안다이 온천이라는 조합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 밖에 있는 온천 두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준비를 다 했고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이 남자 방인가 봐요. 남자탕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쉬기 위해서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도 많이 없고요. 조용한 마을이고 이게 오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한데 그거 감안하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히든 플레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벚꽃 봐요. 벚꽃이 있어 아직. 지금 4월 말이거든요. 한국은 벚꽃 다 지고 겹벚꽃이 피는데 여기 아직 벚꽃이 살아있어요. 터지는 거 봐. 아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사진 스팟인데? 완전? 여기 나보고 찍으라고 이렇게 갔다 온 거 아니야? 불면 날아가. 아 계단도 이뻐. 오 여기 발 담그는 온천인 것 같은데? 여기 찬물에다 담궈야 돼.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 이제 좀 그나마 좀 덜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래도.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발만 담궜는데 노곤노곤한 피로가 싹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여기 나무가 있었는지 나무 냄새도 나고 아, 진짜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엔딩링에 닿고 있는 냄새. 수건이 없어가지고. 이쪽 위에 신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너구리가 앞에 돈 달라고 하고 있네. 맞나? 와, 돈 이렇게 그냥 냅둔다고? 아, 여기 산책길이 있어요. 여기 경치 너무 좋은데. 아, 산 봐요. 내일 저기를 올라가진 않을 거고 내일은 조금 산포를 갈 겁니다.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차 태워준다 해가지고 럭키했어요. 진짜 운이 좋았어. 아, 여기도 발을 담근 온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는 흐르는 게 없지? 진짜. 아, 물 차가워. 여기는 안 되고 있나 봐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겨울에 유명한 곳이라 지금 봄이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절입니다. 와, 정원이네. 아, 정원도 이렇게 예뻐? 여기 묘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새가 한 마리가 오는데 진짜 그 옛날에 방송에 나오는, 들으셨어요? 이게 그 BGM에 나오는 그 새 소리 아니에요? 와, 묘들이 많습니다. 멋있다. 제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쉬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방금 여사장님께서 밥을 방으로 직접 가져다 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워서 먹질 못하겠어.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제대로 알아들은 건 없어요. 자, 요게 끝이 아니고 요거 뒤에 스티크까지 온다고 하니까 진짜 저녁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 생선인데 이게 말고기라서 이 진저에다가 찍어 먹으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간장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무조림하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머쉬룸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스프, 봄나물을 무친 거래요. 그리고 여기는 오뎅, 무조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불이 꺼지면 먹으라고 하셨군요. 열어볼게요. 와, 전골이네. 맛있겠다. 밥이 없네요. 밥이 왜 없지? 밥은 이따가 나올 건가 봐요. 샴페인이 아니고 이게 매실주래요. 짠! 오, 별로 진하지 않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여기 료칸이 10만, 14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푸짐하게 줄 줄 몰랐어요. 일단 요거부터. 요거는 절임 같아요.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사과예요. 문 줄 알았는데 사과였어.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산지방인데 회가 왜 맛있지? 회 너무 맛있어요. 신기한 요 말고기 회. 저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말고기 회 냄새 안 나나? 자, 일단 말고기 회 먹어보겠습니다. 진저에 찍어 먹으래요. 맛이 육회랑 또 다르네요. 육회는 이렇게 질리지 않거든요. 근데 말고기라서 그런지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질겨요. 맛있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아, 이거 맛있는데요? 요거 봄나물. 우리나라에 요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사리처럼 뱅글뱅글하게 되었거든요.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을 되게 잘하셨다. 맛있다. 되게 꼬들꼬들한데 질기지 않은 그런 나물이에요.
약간 고사리 비슷한 맛인데 초록색 고사리 맛. 참깨 소스의 약간 버무린 것 같아요. 근데 에피타이저부터 맛있으니까 이따 스테이크 나온다고 하니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 갓 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향긋하고 맛있어.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스프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아스파라거스 맛이 나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그 고소한 맛이 증폭된 그런 스프 맛.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떡 위에 김이 올라온 것 같이 생겼는데 감자인 것 같아요. 감자떡 간장에 졸여서 안 맛있는 게 없어. 그리고 머쉬룸 이 버섯 스프 같은 거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이렇게 떠가지고 향긋해. 이게 버섯 향이 확 올라오네요. 트러플 같은 그런 센 버섯이 아니라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운데 고소한 그 버섯 향이 같이 배어 있어서 되게 고급 요리 같아요. 귀여운 이 쭈꾸미 같은 새끼 쭈꾸미 얘가 있고요. 토마토하고 같이 버무렸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여러분 여기 대강추합니다. 저는 료칸 온천도 중요한데 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두릅같이 생겼는데 봄 산나물의 1등이래요 여기. 사장님이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스프에 찍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에피타이저의 마지막 전골. 아 끓는 거 보여요 여러분? 맛있겠다. 일단 국물 먼저. 아 되게 찐한 간장 육수 아시죠? 되게 찐한 간장 육수 마시고 역시 버섯하고 고기하고 무하고 이 팽이버섯이 들어있고요. 이 미트볼이 안에 있어요. 맛있다. 제가 봄에 와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 게 제가 예약을 한 이틀 전에 했거든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했는데 아마 겨울에 오시면 예약이 다 찼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지금 이거를 다 먹고 2차로 또 메인 요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다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밥하고 생선하고 차무시를 또 주셨어요.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유부가 들어간 밥인 것 같아요. 밥은 부족하면 더 주신대요. 열심히 먹으래요 저보고. 밥 너무 잘 됐어. 그 유부초밥에 들어간 유부와 그 산나물이 들어왔어요. 약간 간이 조금 돼 있는? 제가 생선을 발라먹는 걸 못해요 잘. 하지만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 뼈 따라하지 마세요. 애니메이션에서 막 들고 먹는 거 맛있어 보였는데 맛있어. 아 이게 소금 간이 뒤쪽에 돼 있었어. 이거 무슨 생선일까요? 조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와무시 먹어볼게요. 이 영롱함 보이나요? 탱글탱글. 계란이 입에 넣자마자 녹아서 없어져. 이때까지 먹은 대충 먹은 음식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스테이크가 또 왔습니다. 나 근데 지금 너무 배가 부르거든요. 하지만 먹어야지. 스테이크도 맛있겠다. 고기가 너무 많이 핏물이 이렇게 나오는 약간 미듐으로 구워주신 것 같아요. 맛있어. 딱 적당하게 구워준 것 같아. 지금 한 다섯 번 씹었죠? 근데 녹아서 없어졌어요. 한번 하나 더 먹어야겠어. 녹아서 없어졌어. 오이시. 제가 지금 반찬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거든요. 그만큼 밥이 맛있는 료칸입니다. 산속에 이제 숨겨진 맛집 료칸. 너무 뿌듯해요. 이런데 제가 찾아내서 지금 구글 리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15개에 4.2점.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밥이 맛있다. 밥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예약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졸린데 또 디저트를 먹어봐야 됩니다. 디저트를 근데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전화를 여기서 해야 돼요. 7번을 하이, 아리가토 제이마스. 디저트 배달해준다고 하네요. 아, 배부르다. 밖에 벌써 어두워졌어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아, 배부르지만 여러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딸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브라우니 먹어볼게요. 뭔가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디저트는 그냥 보통 맛? 그래도 맛있어요. 방금 사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잘못 입었다고, 왼쪽이 위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 잘못 입었어. 역시 아이스크림과 브라우니 조합은 맛없을 수가 없어요. 아이, 꼭다리를 떼서 주셨구나. 이게 꼭다리를 떼서 주셨어. 이런 센스쟁이. 진짜 이게 진짜 쉬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여행도 좋아하지만 이동 시간이 되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욕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씻을 거 담아서 온천하러 가볼게요. 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먼저 씻고 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좀 너무 뜨거워서 찬물을 좀 흐르고 이렇게 섞어야겠어. 너무 뜨거운데? 아, 뜨거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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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직도 뜨거워. 제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이쪽에 찬물을 줘요. 이 머리에 얹어놓는 용도가 들어올 때 나갈 때 몸을 가리는 용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습니다. 땅이 내려오니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공기가 꿉꿉했는데 확 맑아졌어. 와, 나 하나 들어갔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여기 너무 미지근하네. 찬물을 너무 오래 틀었나 봐요. 적당히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첫날이라서 비행기 타고 아침부터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지금 피로가 싹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온천이나 목욕탕 가실 때 이렇게 온탕에 들어가시면 몇 분 정도 있다가 나오세요? 저는 사실 반신욕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반신욕을 되게 즐겨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30분은 넘게 제가 앉아있어요. 온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 방금 무슨 일 있었냐면, 제가 카메라는 끄고 있었는데 탕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탕 아까 까만 탕에 들어가 있어서
몸을 담그셔서 몸은 안 보였는데 이렇게 얼굴을 살짝 빼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남자가 들어오는 시간이냐고 혹시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나 아까 사장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랬더니 그게 밥 먹기 전에는 되는 거고 밥 먹고 나서는 남자 시간으로 바뀐대요. 제가 그거를 일본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다행히 수건이 있어가지고 수건 몸에 두르고 나가서 이제 이걸로 갈아입고 도망갔어요. 그래 아 다행히 제 몸을 보신 건 아니라서 다행히 저도 할아버지 몸을 못 봤고 아 진짜 너무 당황했네. 여러분은 꼭 시간 확인해서 들어가시길 바래요. 일본의 그 온천 시간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산책을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아 더워. 여러분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온천을 오래 안 즐기고 빨리 나오는 성격이었으면은 그 앞에서 머리 감고 씻고 있었겠죠? 그 거울 있는데 앞에 앉으면은 그 입구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유리창 문이어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온천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밤인데 지금 되게 어두워요 여기. 이게 전등이 몇 개 켜져 있긴 한데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얼굴에 열이 막 올랐는데 지금 너무너무 시원해. 일본의 좋은 점이 제가 편의점을 가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머신이 있어서 밴딩 머신이 있어서 음료수 같은 건 시원하게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음료가 있네요. 미스테리 120엔을 내면 차가운 음료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마실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맛있는 거 나와라. 아 콜라 나왔어. 아, 그래도 무난하게 콜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됐는데 산책도 하고 콜라까지 마셨으니까 쌍내를 봤어요. 제가 콜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욕 후에는 우유가 아니고 콜라예요. 아 몰랐는데 이게 이름표가 써있네요. 제 웰컴하고 제 이름하고 아까 그 할아버지인가봐요. 아 오늘 손님 딱 두 명이었나봐요. 저는 지금 산책을 다 갔다 왔습니다. 세수하고 씻고 이따 곧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웃음> 근데 딱 두 자리밖에 있네요. 여기 나베 갖고 요거를 여기 넣어서 파를 여기 넣으래요. 계란국 샐러드는 여기 있습니다. これは納豆って言って日本人が好きなの。でも皆さん海外の方は嫌いです。臭いと言って。私は好きです。あ、本当？食べてください。ちょ、納豆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納豆를 과자에 밥에 얹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역시 일본 라떼는 더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치앙마이에서 먹었던 그 수라 온천 계란 같아요. 이것도 노른자가 익었는지 한번 볼까요? 노른자가 덜 익은 반숙. 반숙이네. 이거 어떻게 먹지? 하나도 안 비리고 되게 고소하니 맛있네요. 제가 원래 아침은 대충 때우는 편인데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니까 느낌이 색달라요. 근데 기름지지도 않아서 속에도 부담이 없고 역시
아침은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아침 식사 다 하고 지곡구단이 원숭이 온천을 보러 가는데 사장님이 입구까지 채워준다고 해요. 기노 와타시가 미스 시쳤대. 제 마지가 앞으로 마지가대. 오지상가 이때 와타시 미끄시대.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올라가면 된대요. 비는 오지만 많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와, 여기 이거 일본에 있는 동물인 것 같거든요. 이게 사슴인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가까이 올수록 유황 냄새가 이게 나기 시작하네요. 저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마 저기로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숭이들이 보입니다. 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장료는 800엔입니다. 여기서 입장료를 내는 것 같아요. 표를 샀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보니까 음식을 주지 말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라고 써있네요. 오, 뭐야. 와, 원숭이 이렇게 많아? 어, 저 새끼 원숭이 봐. 와, 되게 귀여워. 싸운다, 싸운다. 사람을 전혀 피하지 않아요. 얘는 뭐 이렇게 주워놓고 있지? 원숭이 마을 원숭이가 이렇게 많아. 동물원 같아요, 동물원. 여기 원숭이는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발리에서 본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보다 얘네가 훨씬 귀여워. 얘네 봐. 싸운다, 싸운다. 어, 내려와. 저기 명당이네요. 원숭이들 느긋하네. 원숭이들 얼굴이랑 엉덩이가 되게 빨갛거든요. 원래 빨간 건지 온천에 들어가서 빨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기하죠.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마 걔예요. 특히 원숭이들끼리도 이렇게 골라주세요. 모자고 갓 태어나 새끼를 안고 있는 어미 원숭이 같아요. 낮잠 자고 이제 나왔는데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가볼까요? 어우, 물이 왜 이렇게 튀어? 튀어. 관광을 끝내고 나면 여기서 온천세만 내고 여기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숭이도 한 마리도 없어요. 아까보다 바람이 진짜 많이 엄청 세게 파산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똥이 있거든요. 원숭이 똥인지 엄청 커. 다 하산을 다 했는데 버스 시간표가 지금 보니까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얼른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는 길도 너무 예쁘네요. 벚꽃이 아직 펴있어요. 와서 벚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다 우리나라보다 벚꽃이 빨리 피니까 일본이 다 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벚꽃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너무 기쁘고. 와, 저기 봐, 너무 예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벚꽃 축제 가면.
근데 여기 한산한 데서는 많은 곳곳을 볼 수 있어서 약간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기가 버스 타는 곳인 것 같고요. 지금 한 4분 뒤에 버스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벚꽃 진짜 예쁘다. 아무튼 아쉽게 버스를 배차 간격 길기 때문에 이거 타야 돼서 이쪽 근처를 구경을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한 정거장 남았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문만 열어줬어요. 깜짝 놀랐네. 많이 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바로 버스를 타러 가봐야 합니다.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완전 자연 그 자체. 아무도 없는 시골 역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주차 가격이 이런 시골에는 많지 않겠죠? 지금이 1시 12분이니까 1시 52분 1시 52분에 여기 버스가 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지만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새가 여기 있어. 열어줄게 열어줄게. 와 이게 버스야? 와 이게 버스래요. 그래 버스 ですか? どちらまで行かれますか? スバメ 온천までです. 네, 500엔입니다. 와 버스에 내렸고요. 여기가 되게 특별한 온천이거든요. 여기가 무료 온천이에요. 이름은 스바메 온천이라고 하고 노천탕을 가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되게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직 눈이 덜 녹았어요. 좀 가파르네요. 폭포인지 뭔지 흐르고 있네요. 우와 멋있다. 와 이렇게 쭉 흐르고 있네요. 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관이죠. 와. 아 이게 사실 번역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데이터가 안 터져서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뭔가 신사에서 왼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아, 죄송합니다. 스바메 온센데. こちらですか? あ、 あれですか? ですか? あ、熱くはない? ぬるい? ぬるい ですか? あ、 そうなんだ。 気持ちいい。 あ、 気持ちいい 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잠깐만. 아, 수건이 없잖아. 큰일 났네. 남자 이쪽, 여자 이쪽인 것 같아요. 제발. 여자는 저긴 아무도 없네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 아, 확실히 뜨겁지도 않아.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천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옷 갈아입는 곳인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따뜻한데요? 네, 바닥이 미끌미끌하거든요. 이게 바닥이 미끌미끌해. 이게 유황 온천이래요. 아마 물은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아, 저는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경이 이렇게 설산을 보면서 온천욕을 하는 거죠. 근데 유황 온천이라고 했는데 유황 냄새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나긴 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겨울에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눈이 막 쌓여있는데 지금 그래도 산 위라서 이제 쌀쌀해서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쌀쌀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스키 타고 오는 사람들이나 등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놀고 가서 이제 잠깐 즐기는 온도로 중간에 수영을 보는 그런 온천이래요. 아,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오래 앉아있으니까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사실 여기 올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약 3시간 반 넘게 걸렸는데 여기 또 역이랑 기차랑 그 시간도 잘 맞춰서 와야 돼요.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올까 말까 고민한 게 무색하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왔지만 여기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있었으니까 저는 아까 아침을 좀 많이 먹었는지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배가 이제야 조금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있는지 식당 한번 찾아볼까요? 수건이 없어서 대충 털어내고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휴지가 있어가지고 대충 닦고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산해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온천욕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더워서 자켓도 벗었고 바람이 시원해서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아, 라면 먹고 싶다. 국물 있는 라면 먹고 싶다. 뭔가 이쪽에 연 식당이 있을까요? 여기는 문을 닫은 것 같고 에이, 잡혔네. 아, 너무 조용해서 문 연 가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쉽게 식당이 문이 닫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빨리 버스 타고 나가노역으로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스가 지금 1시간 뒤에 온대요. 눌려서 쓰러질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다행인 게 그 구글맵이 진짜 잘 돼 있어서 시간이 딱딱딱 맞아요. 기차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딱 몇 시에 오고 진짜 혼자 여행하거나 자유여행하기 정말 좋은 나라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온천을 하고 왔더니 뭔가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하나도 땡기지가 않네요. 로션도 안 발랐는데 제가 원래 건성이라 샤워하면 되게 땡겨서 로션을 꼭 발라줘야 되는데 확실히 온천물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땡기고 오히려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노에 가서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처에 라면집도 알아놨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드디어 도착해서 라면 먹으러 왔거든요. 되게 손님도 없고 오래된 식당인 것 같아. 차슈 라면 시켰는데 이게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7,000엔. 역시 라면은 라면 일본에서 먹어야 돼. 면이 좀 꼬불꼬불한 면이네요.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돼. 짠,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냥 평범한 일본식 호텔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어메니티를 1층에서 갖고 와도 된다고 해서 입욕제도 주고 그리고 얼굴 마스크팩도 하나 남아있길래 가져왔어요. 선크림 하고 얼굴 닦는 리무버, 머리끈 이런 게 다 공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고데기가 있길래 고데기도 렌탈했습니다. 화장실은 네, 평범한 화장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먹었던 푸딩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푸딩은 푸딩이 아니었어. 밑에 시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진짜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고 자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 또 어디 갈지 기대되시죠?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알펜루트에 가는 날인데요.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머리를 한번 볶아봤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저는 버스 타러 나가는 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덥고 자켓을 벗었고요. 거의 25분에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막버스에서 내렸고 티켓을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뽑았습니다. 설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짠! 설산이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너무 멋있죠? 무슨 줄이 이렇게 길지? 전기버스를 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쿠오베덴이라는 곳이에요. 나오니까 확실히 추워요. 와, 와 예쁘다. 와 생각보다 데미 그냥 데미. 뱀이 방류하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세 달 정도만 이렇게 물을 방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설산을 볼 수 있는 뷰가 엄청 예뻐요. 뱀이 두께가 이렇게 엄청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한번 보면 네, 물이 없죠. 물이 없네요. 와, 여기가 바로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거든요. 사실 그럴만한 것 같아요. 사실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와 진짜 알프스 같아. 알프스 안 가봤지만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졌어. 아, 눈이 개는 느낌이야. 아, 원래 이게 저희 케이블카는 위에 선이 있는 걸로 불리는데 이게 약간 기차 같은 경사진 케이블카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로프웨이를 바로 탈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거를 케이블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로프웨이라고 부르고 케이블카는 아까 제가 탔던 그 기차 같은 게 케이블카라고 하네요.
Station, Daiganbo Station. 다음에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길이 힘드네요. 원래 고생국을 한번 사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까짭짤한 미역 같아요. 가격은 확실히 관광지랑 비싼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오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빙수!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확실히 맛있네요. 오뎅에 이렇게 미역을 주는 건 처음 봤어요. 무로도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네. 큰일 났다. 하나도 안 보여.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안개가 뿌옇긴 해도 보이긴 보여요. 벽에는 이렇게 손자국도 엄청 많이 나 있고. 아, 저 안으로 갈수록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낮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보는 게 좀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 곰 나오나봐요. 곰 조심 표지판이 있어요. 이쪽이 바로 호수 가는 미끄러워. 오! 벌이다. 벌이 죽어 있어. 그럼 제가 햇빛이 안 나서 선글라스가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개가 꼈는데도 쓴 거랑 이렇게 안 쓴 거랑 완전 달라요. 이렇게 하면 눈이 너무 부신데요? 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낀 거랑 뺀 거 낀 거랑 뺀 거 다르죠? 다행히 길이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지판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아, 미에르ですか? 미에르. 아, 이만. 아, 아리가토. 왜요? 미에르? 미에르. 아리가토세요. 라이조, 내조, 내조. 대박, 대박. 뭐야, 점점 오는데? 뽕뽕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 봄에 지금 4월에 이렇게 눈이 쌓인 곳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느끼지가 않아요. 아, 봄에 이렇게 눈이 쌓인 곳을 이렇게 걷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렇게 춥지도 않아요, 별로. 이 스키 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한데? 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와. 아, 이거다. 호수. 호수 드디어 찾았습니다. 3, 2, 1. 짠. 귀여운 호수네요. 아, 유황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저기서 나는 거였어요. 아, 여기 온천인가? 제가 저기서 쭉 걸어왔습니다. 아, 여기 눈썰매 타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찰떡보다 이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호수입니다. 저기 물이 조금 녹았네요, 저쪽에. 이사 그때 하이 언니 지사이 됐습니다. 오 눈이 오 푹푹 빠진다. 푹푹. 毎年ね、今の季節ね、はい、エイプリルかメイに。あ、今日もスキーに。スキー。スキーどこにあるの？
スキーも雪があればどこでも。どこでもですか。危ないじゃないですか。このくらいの、あのこの雪ならね、もう雪崩起きないし。自然の好きなんですね。そう。リップもないし。うん。例えばそれがいい。感謝합니다。ワインド。100。Yes. Old. 乾杯。ありがとう。그냥 앉아 물고 마시다가 지금 마지막 버스 4시 20분인데 놓칠 것 같아서 얼른 가야 해요. 여러분, 날씨 개니까 엄청 예쁘네요. 하. 아, 이게 이렇게 안 온댔어. 이게는 뭔데스까? 이게가. 이게? 아, 미 미쿠리가 이게. 아, 미에마스, 미에마스. 아, 라이스. 라이스도 아리마스. 라이스. 아, 토리, 토리.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거의 다 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앞에 아파. 철벽을 잠깐 진짜 입구만 10분 정도만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어, 뭐야, 끝났어? 아, 3시까지 동네 철벽을 못 봤지만 버스 타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네 철벽은 못 걸었지만 다행히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들어갈수록 높이가 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 눈의 길 안 걷기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내렸는데 여기 더 대단한 눈의 길이 있어요. 와, 대박, 대박이다. 여러분, 저 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운이 이렇게 좋지? 아, 미쳤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1박을 합니다. 아, 수이마세. 도쿄 노 1박스루. 아, 김우상 데스. 아, 김우상. 하이. 아, 이거 봐봐. 두둥. 우와, 경치 완전 좋아요. 우와, 우와, 대박. 여러분, 와, 저 방 너무 잘 잡았어요. 일부러 1봉씩 방을 골랐거든요. 아, 1박하기 너무 잘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 좋다. 아,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문 열으니까 그 음식 냄새, 맛있는 냄새가 막 나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설벽 정도는 걸어줘야겠죠? 제가 아마 마지막 버스를 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버스가 안 지나다닐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저 혼자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아까 버스 탔을 때보다 버스보다 훨씬 컸으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제가 벽에 기댔을 때 제 키에 한 딱 두 배? 제가 아직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4월 중순이라 눈이 아직 이쪽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한 6월쯤 되면 배기가스 때문에 여기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오실 거면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여기 꼭 오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사실 전 여기 온 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비쌀만 합니다. 와 대박. 와 너무 멋있는데? 저거 봐. 입이 안 다물어져.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대박인데? 불리는지 진짜 알겠어요. 아, 근데 지금 발에 눈 들어서 너무 시려워. 발 시려. 지금 막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 지금. 발이 너무 시려워요. 동상 걸릴 것 같아. 너무 시렵다. 아무튼 저는 밥 먹고 밤에 별 보러 다시 나오려고요.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이게 아마 전골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치킨인 것 같고 이게 두부 튀김 조림 그리고 이거는 된장국 그리고 밥입니다. 제가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근데 맛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어 같아요. 장어가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생선에 간이 돼서 계란에는 간이 안 돼 있거든요. 맛있어요. 이번 여행이 뭔가 자연을 많이 보고 음식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생각해봤는데 부모님하고 오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숙박도 나쁘지 않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저는 자유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여유롭게 담백한 버섯 야채 스프입니다. 저는 일본 음식은 다 짤 줄 알았는데 담백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선셋이 진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선셋을 구경하겠습니다. 아 추워. 확실히 밤 되니까 슬슬 추워지네요. 4시 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안 되겠어. 너무 추워서 잠바 하나 더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녁 다 먹고 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욕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온천은 아니고 실내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9시까지 목욕을 끝내야 합니다. 9시 되면은 이쪽 목욕탕은 문을 닫고요. 내일 아침에도 목욕탕을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간단한 세면대에서 양치하고 세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산속에 있는 산장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욕탕에 왔는데 지금 탕은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세탁기도 여기 있고 저는 샤워를 마저 끝내보겠습니다. 탕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산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지금 1일 단신욕 하고 있거든요. 여자 손님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저만 전세탕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산장을 예약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1박을 안 하고 그냥 당일치기로 철벽까지 보고 다들 내려간다고 하는데 자유여행의 묘미는 느긋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해진 루트대로 가지 않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밥 먹다가 여기 데워가지고 화상을 조금 입었어요. 그래서 팔을 못 담그겠어. 이거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면 됩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 자니까 일본에 왔을 때 이런 일본식 요 깔고 자는 걸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One hour later. 지금 12시 됐고 12시고 한 2시간 정도 잤다가 지금 일어났는데 별을 찍으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 다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핸드폰을 스팅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한 시간 정도 별 사진을 계속 찍느라 운동을 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출출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산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주신 타르트거든요. 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직접 만든 아 애플파이라 했다. 애플파이 맛있겠죠. 맛있어. 마지막으로 별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안녕. (웃음) 여러분, 아침이 밝았네요. 짠. 아침 뷰입니다. 엄청나죠? 겨울인 것 같아. 저는 조식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갔다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실라카고라고 합당촌을 갈 건데 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가야 돼. 너무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호텔에 가서 짐 맡기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출발해보시죠. 아, 사실 여기 근처에 벚꽃이 피 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벚꽃은 다 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벚꽃이 다 져서 좀 아쉽네요. 그러면 저는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막 시라카와구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옆에 지붕이 두껍게 쌓인 거 보이죠? 비올 때 눈 떨어지라고 저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 합장하는 손, 이게 손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지붕이 이렇게 시옷자로 만들어져서 합장촌이라고 불리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시내역이 흥미. 되게 길이 너무 예쁘다. 오래된 마을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게도 있고 맛있는 카페나 음식점도 있고 관광지 겸 사람 사는 마을이니까 그래도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엄청 두껍죠? 이렇게 경사가 높아야지 눈을 빨리 치울 수가 있대요. 이게 볕짚으로 다 만든 거래요. 와, 이게 사람이 다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여기 겨울에 눈이 오면은 거의 갇히는 수준으로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엄청 돈독한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오른쪽에 엄청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와, 여름에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곡에서 여기서 수영하고 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공사하고 있네요. 겨울엔 요렇게 사람들 요렇게 하고 다니나 봐요. 저기는 매점인가 봐요. 이거 귀엽죠? 조그만 귀엽다. 고노 고래. 한지노스. 하이. 하이. 다이조우 데스까? 다이조우. 나까 단고 또까 아리마스까? 단고 아리마스요? 단고 대신 요거 시켰습니다. 고기 상가 찍었다 가라고. 고기 상가 찍었다. 고기 상가 찍었다.
はい。本当に喜んでます。今日は休みの日ですか？うん。富山県の西本で来て、これから静岡帰る。また日本来たら連絡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다리가 좁은데 되게 짱짜네요. 이쪽은 단체 관광객들 주차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입장료를 내야 돼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하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시간 한 28분 남았거든요. 빨리 하산하고 버스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버스 탔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타네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또 이동해서 저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저녁 먹을 때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맵 찾아보니까 문 연 이자카야 집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진짜 내가 수가 전만이 관해서네. 쉬어서 어떻게 해? 오늘 호텔 와가지고 잠들어 버려서 라면 먹으러 갑니다. 엄청 맛있는 라면집 있다 해서. 저기에요, 저기. 지금 30분, 폐점까지 30분 남았는데 주문 될지 모르겠어요. 라스트 오더. 아리또 제이마스.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현금 밖에 결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금 다 썼거든요. 그래서 빨리 ATM기 찾으려고 근처 편의점이나 ATM기 검색해봤는데 좀 먼 거예요. 지금 시간 안에 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이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역시 공유 자전거는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보증금 500엔에 기본 이용료가 50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 호텔에 다시 카드 돌려주면 보증금 500엔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요금이 30분 지나면 붙거든요. 30분 안으로만 타면은 무료예요, 무료. 500엔에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쪽 길 맞아? 참 어두워가지고 어딘지 몰라. 근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한때 엄청 유명했던,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일 이쁜 스타벅스 카페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 스타벅스에서 요거 샀어요. 고호비 멜론이라는 프라푸치노인데 일본에서만 파는 그런 프라푸치노예요. 위에 이렇게 과일까지 얹어주셨습니다. 그 메로나 맛이랑 비슷한데 메로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섞어볼게요. 섞어도 맛 똑같아요. 약간 새콤한 메론 맛입니다. 지금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시원하고, 비도 이번에 여행에 한 번밖에 안 와서 저는 완전 만족이에요. 만족.
제 방입니다. 이게 지금 노토반도 지진 때문에 도야마 응원하는 의미로 호텔 근처 호텔들이 50%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거든요. 이 기간에 오시면 50% 할인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 하는 호텔인데 저는 여기 3만원 정도에 예약했어요. 화장실은 역시 일본 화장실에는 네, 욕조가 있죠. 지금까지 도야마 여행, 사라다의 도야마 여행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꼭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여행에서 봐요. 안녕. . 여러분 지금 호텔에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지 기압기라고 하네요. 바지를 열어서 이 기압기를 열어서 바지를 걸고 닫아주면 여기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바지 선을 만드는 그런 다리미판 같은 건가 봐요. 이 선에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주면서 10분 정도 있으래요. 따끈따끈합니다. 오! 여기 펴졌어요.